네, 이데일리TV입니다. 월덱스, 텔레칩스, 참 좋은 여행, 한컴 라이프케어, 하나솔루션,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휠라홀딩스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파미셀, 파인테크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포스코케미칼, 맥스트, 엔캠, 하이비전시스템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한컴 라이프케어, SK스퀘어, 그리고 핑거,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동훈아나텍, SK하이닉스 담았고요. MTN은 SK스퀘어, 펜오션, 미투온, 참 좋은 여행, 한온시스템, 플래티어,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살펴보셨습니다. 이슈 좀 체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가다가 전부 다 지금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이 다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무언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였었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이고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백신이라는 약이 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가 지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조금 올라갔다가 또 한번 이기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거에 에로즈 보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위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가지고 시장을 좀 올렸다가 2011년에 남유럽 사건이 터지면서 살짝 죽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회복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올라간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좀 위기가 오는 그래서 큰 위기가 아니라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이자하고 모더나 쪽에서도 한 100일 정도 걸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도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저는 만약에 참 좋은 여행을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이제 항생하고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개인들의 물량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동학개미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현 구간은 다음 달 정도, 12월 초 중반까지는 개미 털기 시장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8,000원 정도 이하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럼 나는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8,000원 이하에 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코로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을 수밖에 없는 잡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좀 둔다 하시면은 그 고통에서는 반드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등락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또 리오프닝주가 급락을 하고 네. 또 기대감에 올라가고 이런 네.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상황들로 나아갈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한 8,000원 선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선 강보합권이고요. 11,450원. 여행주도 좀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네, 핑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가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1년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모바일 기반에 베이킹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쪽에 관련해서 개발을 하면서 구축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개인이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그 기관 등의 사용에 따른 그 고객들의 적합한 핀테크 솔루션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금융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있다. 국내 뭐 최고의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뱅킹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작년에 이제 뭐 오픈뱅킹 해가지고 이제 한 은행에서의 어떤 다양한 그 계좌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졌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잡어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받기는 하는데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회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나쁜 사람이 많으니까 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예.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도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최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독도를 지금 개발 중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내년 3월에 지금 오픈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메타버스,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명까지 바꿨잖아요. 메타 플랫폼으로 해서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성장성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가격이 한 2만 750원이에요. 오늘 한 7%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 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단기적인 추세라든가 파동에서도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해서 상승 5파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목표가는 한 26,500원에서 27,500원 정도, 뭐 현재 가에서도 매수권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저점을 잡으시면 되겠죠. 11월 8일에 만들었던 12,1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핑거 같은 경우는 14% 넘는 급등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는 됐습니다. 한 6%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27,000원 지금부터도 매수 시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26,000 중반에서 27,000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핑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궁금하네요. 네, 동훈 아나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업체죠. 펠리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좀 개발을 하면서 가는 회사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쪽에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때문에 치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에서 2030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쪽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에 이제 보시면 카메라도 들어가고 라이다도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용인 라이다를 좀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도 자율주행이냐 라는 부분 이런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카메라 아니어도 라이다 쪽에서가 지금 단가는 좀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가가 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자율주행에서도 우리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모바일용 카메라도 회사에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카메라들의 성능도 어떤가요?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는 그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 지금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뭐 폴더폰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카메라의 또 가격들이 이게 좀 오르다 보니까는 핸드폰에서 차지하는 그 단가도 상당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 쪽에서도 충분히 카메라 쪽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어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도 카메라가 장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에어택시 이런 것들이 뭐 우버가 2023년도부터 시작하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쪽 관련해서 성장세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관련해 가지고 알고리즘 기술을 좀 개발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자산은 계속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쪽으로 우리가 좀 중점을 좀 두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타임 눌림목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이죠. 11월 11일에 만들었던 5,3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9,000에서 9,1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동은 동훈 아나텍이었네요. 현재 1.8.
12%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오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특징주로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이제 급등세가 나오다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뭐 최근에 이제 계열사가 있어요. 네오플라이 쪽에서의 가산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도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회사 같은 경우는 NFT 관련해가지고 P2E 게임을 좀 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NFT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게임 업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장기화가 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안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빨리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또 코로나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발생했을 때 게임주들이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NFT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가 31,900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3만 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월 11일에 만들었던 이 가격을 살짝 돌파하지 않을까 해서 4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9,25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오이즈 상승력은 좀 반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900원 강보합권 흐름인데요. 매수 시점은 한 3만 8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